이런 가운데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폭로가 됐죠. 지난해 12월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측 인사가 고 김문기 씨 유족 측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족 측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이 유족 측에서 공개한 녹취 파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편하게 물으세요, 편하게. 저도 이제 그만 회사 사표 내고 이제 캠프 외곽에서 뭐 들어가서 좀 도우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죠? 또 뭐, 그래서 제 입장에선 나를 임명해준 양반인데, 그래서 그 가서 명절 휴가 연휴 때좀 한번 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바쁘신 건 없으세요? 말이 될 보자는 말씀이시죠? 2월 2, 22, 2월 2일. 제가 조금 여쭤봤던 거에 대한 답 가지고 네네, 그걸 와주시겠어요? 좀 제가 좀, 그, 뭐, 바쁜 후보님 또는 후보 가장 주변에서 후보 생각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네,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네? 예. 네, 저도 그 뭐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2월 2일 날 그러면. 자, 먼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고 김문기 처장 유족 측이 이 녹취 파일을 뒤늦게 이제서야 공개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 유족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낙 부담스러워서 공개를 꺼려 하다가 최근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작심을 하고 이 폭로를 하기 시작하자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유족과의 이 통화 이후에 2월 2일 이재명 후보 측 인사와 유족 측은 만났습니다. 유족은 이걸 물어봤습니다. 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느냐? 이걸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 인사의 답 들어보시죠. 고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측 인사가 이렇게 유족 측에 말한 겁니다. 왜 몰랐냐? 깜빡 블랙아웃이 돼서 몰랐다고 답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미안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왔었는데 지금 이 유족 측이 공개한 녹취에 의하면 일단 첫 번째, 블랙아웃이 왔다. 갑자기 물어봐서 김문기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했다는 부분. 하지만 돌아가서는 아, 사실은 안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건 알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냥 거짓말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범죄를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미안했다라는 것들은 아,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얘기한 것들이 미안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얘기인지 아니면 저분이 저 유족들한테 그냥 둘러대서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과관계가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이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이 되니까 그건 뭐 재판 하나마나
그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허위사실 공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저분이 왜 저 유족들에게 접근을 했을까. 일종의 좀 떠보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떠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유동규 씨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더니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를 떠보려고 하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누군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네. 것들을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을 보내서 체크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후보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한 모르는 사람 측 유족에게 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블랙아웃이 돼서 김문기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돌아가서 생각하니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데 거짓말을 한 거 맞잖아요. 블랙아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 유족 측과 만나는 분의 생각이지 그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분께서 유족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의 표현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동규 그 씨가 가짜 변호사라고 했는데 감옥 면회 가는데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가짜 변호사 뭐 갖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시에 김문기 유족 측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못 만나요. 만났다라고 하면 회유 조작 또 이러면서 시끌벅적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김문기 씨와 사전에 친분이 있고 유족도 아시는 분이 아마도 그 만나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과정 아니었는가 네. 하는 추측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억 잘 못합니다. 저랑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여러 행사장에서도 만났던 유명 체육 스타가 엊그제 오늘 스튜디오에서 만났어요. 네. 저를 몰라요. 저 복귀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아니 저 아산시장 했던 복귀왕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 그러시군요. 몇 번을 만났던 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수천 명에 있는 직원들 만나면서 사실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려워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때 그 사람 있잖아요. 그때 만났던 그 사람 그러면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이제 기억은 날 수 있겠지만 이름을 대고 이야기하면 보통의 경우에 잘 모르겠는데 라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만난 이유에 대해서 자칫하면 회유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유족 측의 녹취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인사는 유족에게 도와줄 마음이 혹시 전혀 안 생기느냐며 넌지시 묻기도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가장 서운한 거는 자기가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를 진정시키려고 딱 그 정도. 사장님께서 저 만나시러 오신 것도 조심스러워진 거잖아요. 조심스럽지 않다는 말은 하지 말고 본인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솔직히요 까먹고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물론 오신 건 사장님이 오신 거지만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대표가 오신 것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자, 유족 측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당시 후보 측에서 직접 연락을 좀 했으면 하고 바랐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많이 서운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입장을 또 이 전해주겠다고 해서 그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서 직후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접 회유라고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유족들은 저 대화를 회유를 하려는 것으로 느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도와달라는 그런 말을. 처음에 그 유족들이 우리가 그때 요구했던 것들을 갖고 오실 거죠?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2월 2일 날 만나기 전에 처음에. 그 요구원은 왜 도대체 우리 가족을 모른다고 했느냐. 당신한테 그렇게 충성을 바쳤는데 왜 모른다고 했느냐라는 것 얘기였던 거고. 그랬더니 와서 블랙아웃이어서 잠깐 뭐 모를 수도 있지만 돌아가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했다. 블랙아웃을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더라도 저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대리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나보고 그분과 가까운 사람, 이재명 대표와 그쪽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대신해서 오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시간 낭비일 텐데 미안하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한테 야 좀 이제 좀 그만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설득하러 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지난해 12월이었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을 했던 그때가 바로 지난 12월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이 한 명의 직원을 몰랐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골프도 같이 쳤고 심지어 같이 한 카트에서 골프를 쳤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진술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점점 더 불리해지고 또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도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그런 그렇죠. 진술들이 영향을 미칠 터인데 그 아마 골프를 치는 재판관께서도 아실 거예요. 일생에 한 번 같이 운동하셨던 그 동반자 누군지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때 그 언제 어디서 같이 뭐를 했던 그 사람 그러면 아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다가 기억을 쫓아가면 아 그 양반이었구나 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름을 딱 대면서 그 사람 모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시장 당시에 출장을 함께 갔다 왔지만 이름을 댔을 때는 기억이 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 일상적으로도 그래요. 커피 마시고 식사하시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갔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참 전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그거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골프를 한 번을 쳤으면은 기억을 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최소한 6번 정도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이 보고를 한 것으로 또 이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 내용에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지금 성남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하 직원이고 이런 상황이 겹쳐진다면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골프까지 쳤는데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조금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 아닌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한 번 골프를 쳤으면 당연히 기억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그 김문기 전 처장도 실무자이었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결재 과정에서 토론하고 할 때 실무자의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런데 네. 그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은 정말 그 자랑으로 내놓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문기 처장이고 그런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게 그냥 갑자기 김문기 아세요? 모릅니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보도가 계속 터져 나오고 논란이 되는 중에서 당연히 야 그럼 그 사람 뭐 지금 계속 이름 나오는 사람 누구야?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고 그런데도 모른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인 은폐의 그런 의도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해당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결과를 또 지켜보겠습니다.